21세기까지는 인류가 서양의 자본주의 물질 문명이 와가지고 동양을 휩쓸어버렸어. 맞죠? 네. 그러니까 성장 일변도로 우리는 가고 있어. 그래서 성장으로 치면 중국이 세계 1위야. 맞죠? 네. 중국이 어? 포샬이 뭐죠? 파워. 포샬 파워 패러디가 뭐라고 그랬죠? 구매력이죠, 구매력. 여기 하나 빠졌네. SIA. 자, 포샬 파워 패러디가 구매력, PPP가 중국이 세계 1위죠? 구매력이야, 구매력. 이 구매력이 뭐예요? 성장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PPP를 내세워서 세계를 흔들고 있어, 중국이. 중국이 PPP가 GDP는 낮지만 GDP는 안 알아줘, 아무도. 구매력이 최고야. 그러니까 중국의 구매력은 이 포셜 파워 패러리가 세계 1위야. 그 다음에 중국의 2위가 뭐죠? 중국의 2위가 뭐야? 중국의 1위가 포샬 파워 패러티 세계 1위. 중국의 2위가 뭐요? 중국의 3위가 뭐야? 중국의 4위가 뭐야? 중국의 4위는 뭐죠? 영토야. 영토가 세계에서 네 번째 크죠? 세 번째 큰 거는 뭐야? 인구. 인구죠? 그 다음에? 생산력. 구매력이 세계 1위죠? 네. 응? 네. 두 번째가 뭐예요? 국방력이야. 미국하고 붙으면 중국이 지겠어, 이기겠어? 중국이 지겠까, 이길까? 지는 거야. 왜? 중국이 성장 속도는 빨라도 미국이 오랫동안 만들어낸 국방력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맞아, 맞아. 구매력 가지고 이거 국방력을 이길 수 있나? 그러나 미래 전쟁에서 무기 전쟁을 할 경우는 미국이 이기지만 무역 전쟁 할 때는 미국이 중국의 달러화를 기축 통화에서 배제시켜 버리고 중국 돈이 위엔화가 세계 기축 통화가 되는 날 미국은 망해 버리는 거야. 비참하게 돼 버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뭘 위기를 느껴요? PPP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구매력이. 알겠죠? 네. 지금 미국에 가면요. 기차가 막, 항구에 막, 기차가 곳배를 갖다가 수백 개씩 달고 다니더라고. 그게 전부 중국에서 온 컨테이너야. 그러니까 중국 미국 사람들의 생필품을 메이드 인 차이나가 먹여 살려. 무슨 이해가죠? 그 미국 사람들은 가만 앉아가지고 중국 돈 주고 사서 먹는 거야. 그런데 미국이 생산한 걸 먹으려고 그러면 2배, 3배가 비싸. 알겠죠? 그러니까 중국 것은 타산에 맞으니까 미국의 월급쟁이들이 한편에서 애끼려고 중국 걸 먹게 되는 거야. 그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제품이 나쁘냐? 우리 거보다 이제 좋아지고 있어.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낮잠 자고 있는 사이에 저 배고픈 중국 사람 GDP가 낮으니까 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발광하고 일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은 두 사람의 핑이 나와요. 핑핑. 누구요? 누가 두 사람이 핑핑 나오죠? 이 그 사람들이 아주 세계를 핑핑 돌려버려. 그러니까 뭐 무슨 핑이 있었어요? 등서평. 에? 등서평이 있었죠? 이 등서평이가 이 발음할 땐 핑이라고 그래. 등서평. 등서평. 등샤오핑. 등샤오핑이야. 등샤오핑. 그 다음에 시진핑은? 시진핑도 마찬가지야. 맞아, 맞아요. 시진핑도 핑이 붙어 안 붙어, 시진핑. 응? 시진핑. 시진핑도 핑이야. 팽이를 핑핑 돌리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이 하이에크를 데려와가지고 중국 시장 자유주의를 내세웠어. 그래가지고 인민이 만든 건 인민에게 돌려줘라. 시장에서 팔게 해줘라. 하이에크가 그래서.
등서핑이가 우리 인민을 이렇게 맨날 배급을 주다 보니까 인민이 배고픈데 어떻게 하면 인민을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냐 하니까 시장을 만들어 주세요. 자기들이 만든 걸 일부 뺏어오고 나머지는 시장에 가서 자기들이 내다 팔게 해주세요. 그래 시장을 했다가 수정주의로 몰렸죠? 네. 그래가 등서핑이가 죽을 뻔했죠? 네. 그래 다시 살아나서 오뚜기처럼. 그래가지고 공장에 가서 종업원으로 있었어요. 그거 시진핑이가 등서핑이가 그걸 개혁 개방하다가 사형대에 가서 목이 달아날 뻔했죠? 네. 그때 이 적을 소자 때문에 살았죠? 네, 이름 때문에. 그래서 천안문 광장에서 죽여라 저 수정주의자 저거 미국 앞잡이 저거 죽여라 뭐 그 지가 뭔데 공장에 공장 만들어서 생산한 제품을 시장에 가서 팔게 했으니까 저거 자본주의 앞잡이다 이래가 시진핑이가 등서핑이가 그 자리에서 이 단도대 앞에 딱 섰는데 목을 이렇게 거는데 앞에 모인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어. 근데 최후 진술 알아 하니까 공산당에서 하라니까 해야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 이름을 봐라 이래서 내 이름에 소자가 붙고 평범할 평자가 붙지 않았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내보고 그랬다. 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밥을 먹이는 남들 생각해라. 네 거는 모으지 마라. 항상 작게 살고 평범한 걸 잊지 말아라. 이래서 나는 배고픈 인민들 위해서 장사를 해서 인민들이 배불리 먹게 해준다고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지 맞아보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 있냐 이놈들 아마 인민들한테 최후 진술을 일장연설을 했더니 등서병이 살려라 막 이먹고 단도대 앞에서 끄집어 내려온 사람이 등서병이야. 우선 이해가죠? 수정주의자 목치는 자리에서 한 놈은 목이 달아나서 조자령하고 둘이가 올라갔는데 그 사람 목까지 날라가고 이 시진핑 등서핑이는 살려가지고 내려온 거야. 왜? 민중들이 살려라 죽이지 마라. 왜? 적을 솟자 평범을 평자 우리 어머니가 너는 언제나 평범하게 살아라. 절대 없는 사람 괴롭히거나 그러지 말아라. 인민에게 세금을 매기지 말아라. 무슨 얘기 하겠어요? 네. 이렇게 한 두 이 사람의 일장 연설에 그냥 자빠요. 응? 네. 네, 우리가 어제 시애틀 갔다 왔잖아요. 네. 그 시애틀에 있는 그 시애틀이라는 사람이 인디안 추장 이름이에요. 네. 인디안 추장 시애틀. 네. 그 사람이 미국들이 백인들이 와서 땅 팔아라. 그러니까 안 팔면 죽는 거야. 맞아, 맞아. 말은 팔아라고 하지만 안 팔면 죽는 거지 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시애틀이 뭐라고 했죠? 등서핑하고 비슷한 말을 했어. 뭐라고 그랬지?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연의 내가 어떻게 이 땅을 파느냐. 나는 이 땅의 일부분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나는 저 땅에 있는 나무나 흙이나 돌이나 내나 똑같은 일부분이야. 우리가 어떻게 자연을 사고 팔 수 있느냐. 무슨 이해가죠? 네.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의 살아가는 존재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땅을 사고 팔아야 되냐. 맞습니다. 아, 그 말에 백인들이 그 추장을 존경하게 생기, 존경하게 됐죠? 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시애틀로 해준 거야. 네. 대단하잖아요. 그냥 백인들도 멋지게 연설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인디안이라도 영혼의 감동을 받아버려. 그렇잖아요. 네. 내가 무슨 이 땅의 주인이냐, 내가 추장이라도 이건 내 땅이 아니야. 이 자연의 소유지. 이걸 어떻게 인간이 소유한다고 하냐. 아, 근데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인디안으로 있었으니까 자연이라는 건 감히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신의 산물이야. 맞아, 맞아요. 아니, 신이 만들어낸 걸 여러분 사고 팔아가지고 무슨 벼락을 맞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시애틀이 이야기하니까 미국 놈들이 하나님을 믿잖아. 기절을 한 거야, 기절을. 그래서 시애틀을 존경하게 됐다는 거야. 맞죠? 그래서 비행사도 시애틀 항공사가 있어요. 또 시애틀 가면 그 사람 인디안 얼굴이 그 상징이야. 그리고 그 동상이 있더라고. 그죠? 네. 그 사람 한 말이 명언 맞죠? 네. 그냥 우리는 깨달아야 돼. 너무 이거는 땅 따먹기 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이 땅 따먹기 아무리 많이 따놔봐야 죽을 때 놔두고 가죠? 네. 땅 따먹기 할 수가 없어. 그냥 있는 동안 하는 건데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남한테 욕먹어가면서 땅 경계선 가지고 싸우지 마라.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시진핑이가 등서평 시대에
이 개혁 개방을 했고 시진핑 시대에 뭘 해요? 세계를 평정하는 거야. 이 사람이 주로 전공이 뭐죠? 시진핑이 하는 거? 전공이? 시진핑 전공이 뭔지 압니까? 에? 백단이들은 잊어버리는 게 좋다. 아니, 중국에 시진핑이가 내세우는 정책이 뭡니까? 에? 공정. 동북공정. 맞죠? 우리 한반도도 그 안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서방공정, 서북공정. 다 있죠? 남방공정. 그러니까 중국은 동서남북으로 모든 약소 국가들이 중국 국토라는 거야, 이게. 맞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내가 등장해버린 거야. 맞죠? 그래서 시진핑도 내가 등장하니까 이 핑핑도 종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